안녕하십니까.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. 동해안에 폭염특보가 열흘 넘게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강릉의 낮 기온은 37.3도까지 올라갔습니다. 강릉에는 이른바 초열대야가 이틀 연속 나타났는데요.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 없는 고지대 명소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.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종일 대지를 뜨겁게 달궜던 태양이 산 너머로 모습을 감춥니다. 축구장 300개 면적에 달하는 초록빛 배추밭에 어둠이 깔리자 가마솥 더위를 피해 해발 1100m 배추밭으로 온 피서객 차량 300여 대가 마을을 꽉 채웠습니다. 강릉이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잠도 못 자고 해가지고 시원한 이 안반대기를 왔습니다. 시원한 밤 공기 덕에 한가롭게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시간이 저녁 8시 30분인데요. 이곳 안반대기의 온도는 23도. 서늘한 바람까지 불어 외투를 입지 않으면 추울 정도입니다.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은 11일째 35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수은주는 38.4도까지 치솟으며 112년 관측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낮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. 찜통 더위는 밤에도 계속됩니다.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강릉의 열대야는 같은 달 31일을 제외하고 무려 12일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. 피서객들은 달궈진 백사장을 피해 고지대를 찾습니다. 해변은 샤워도 해야 되고 많이 불편했는데 여기는 올라오자마자부터 아 이게 진짜 휴가구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너무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울산에 있는 신불산 자연휴양림에서 입양을 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3박제 이제 600마지기 여기 이제 이거 5박제네 그러면은 5박제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전체 휴가 몇 박 며칠을 지금 차박하고 계신 거예요? 저희가 이제 예정한 기로는 한 7박 8일.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야간 개장을 시작한 동굴도 있습니다. 저녁 시간에도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입장합니다. 야간 개장을 시작한 뒤 2,000명대였던 하루 방문객이 3,000명대로 뛰었습니다. 차 가지고 오면서도 거의 뭐 36도, 37도였는데 지금 여기 왔을 때는 진짜 에어컨 바람 쐬고 온 것보다 더 시원한 것 같습니다. 난 너무 추운데? 냉동실에 있는 것보다 좋아요. 기상청은 주말까지 강원 동해안에 40도에 육박하는 낮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폭염과 열대야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지속되겠으며 월요일부터 강원 동해안은 동풍이 불어들면서 비가 내리고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으며 무더위가 물러가면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동해안은 폭염에 이은 폭우 피해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.